형 황민우가 노래할 때 동생 황민우는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형이 떨어질까봐 걱정돼서 울었다고 하는데 형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다르죠. 황민우 군의 무대는 관객석까지 꽉 찬 성량으로 성인을 압도했습니다. 황민우는 과거 얻었던 별칭인 리틀사이로 알려진 인물로 미스터트롯2 샛별부에 동생 황민우는 반장부에 각각 출연했죠. 특히 미스터트롯2에 출전하고 있는 황민우 형제는 김연자와 같은 소속사 가수인데요. 그런데 최근 방영된 미스터트롯2 데스매치에서는 김연자의 마스터 심사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김연자의 방송 분량을 삭제하고 김연자의 흔적을 지우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논란은 김연자 씨가 자초한 것이라 보여지는데 김연자 씨는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걸까요? 황민우와 황민우 형제는 이번이 첫 오디션 도전은 아닙니다. 황민우는 2020년 방송된 MBN 오디션 프로그램 보이스트롯에 황민우는 2021년 방송된 MBN 오디션 프로그램 보이스킹에 출전한 이력이 있는데 보이스트롯 보이스킹 모두 김연자가 심사위원이었죠. 보이스트롯 보이스킹에서 이들 황민우 형제는 각각 높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황민우는 보이스트롯에서 최종 9위까지 올랐고 황민우는 보이스킹에서 준결승을 앞두고 탈락했는데 당시 이들이 심사받는 자리에는 모두 김연자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방송된 미스터트롯2 6회에서 김연자 소속사의 황민우 군과 장송호의 데스매치가 펼쳐졌습니다. 상대를 지목한 선공자는 장송호였는데 그는 트롯 영재로 미스터트롯 시즌1에 출연해서 아쉽게 탈락했었죠. 이번 대회에서는 예심과 팀미션 모두 오라트를 받으며 서력을 다짐 중이었고 지목을 받은 상대는 리틀사이 황민우 군이었습니다. 황민우는 5살 때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방송 경력만 15년차 베테랑으로 나이는 어리지만 끼와 가창력을 갖춘 트롯 샛별로 거듭나고 있죠. 선배 장송호가 준비한 곡은 나훈아의 3호. 정인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담긴 가사로 나훈아의 절절한 감성이 돋보이는 노래였는데 시작부터 묵직한 저음으로 마스터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후배 황민우가 선곡한 노래는 퍼포먼스에 비중을 두면서 시원한 가창력과 경쾌한 댄스 신나는 리듬이 돋보이는 노래 서지호의 한이 아니었죠. 황민우는 같은 학교 선배인 장송호와의 대결의 반 전체를 동원합니다. 만약 본격적인 반 동원 퍼포먼스를 시작하기 전에 장송호를 향해 선배님 멀리 안 나갑니다. 민우 오늘 이갈았다. 선배님 안녕히 돌아가세요라며 전체가 그를 향해 인사하는 부분이 없었더라면 준비성이 좋다고 볼 수도 있었을 텐데요. 보기에는 좋지 않았고 불편했습니다. 김연자는 심사평으로 오늘 장송호에게 또 놀랐다. 저음이 너무 좋고 노래 해석력도 뛰어났다. 이대로만 정진하면 앞으로 트롯계 빛이 나는 가수가 되겠다며 격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리고 선배와 후배의 대결 결과는 공정한 심사를 내려야 할 김연자는 꿋꿋하게 자신의 소속사 후배인 황민우에게 표를 던졌는데요. 마스터들의 투표 결과 하트 개수 10대5로 장송호가 승리했습니다. 승리는 결국 장송호에게 돌아갔고 의미 없는 퍼포먼스가 진정성 있는 노래를 이기지 못했죠. 그리고 이를 본 누리꾼들은 같은 소속 가수면 당연히 더 예뻐 보이는 거 아닌가.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연줄 있으면 양심적으로 페널티 넣던데 짜고 치는 고스톱인 듯. 김연자랑 황민우는 거의 가족이나 다름없네. 친한 할머니가 김연자면 든든하겠네. 이명훈 같은 스타는 안 나올 듯 등의 글을 남기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미스터트롯2 7회에서 황민우의 선택으로 성사된 박건우와의 1대1 데스매치 현장이 공개되었는데 김연자 마스터의 심사 장면은 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날 두 사람의 등장에 MC 김성준은 둘의 나이 차이가 무려 24살이다라고 설명했고 각각 2013년생 1989년생으로 같은 뱀띠끼리 두 바퀴 띠동갑 매치에 나섰죠. 제작진에서 김연자와 관련된 공정성 시비를 의식한 것인지 그녀의 모습은 아예 카메라에 잡히지도 않았는데요. 10살로 미스터트롯2 참가자 중 최연소인 반장부 황민호는 나이를 잊게 하는 절절한 음색과 폭발적인 성량으로 트롯계 마이클 잭슨, 작은 거인이라고 불리며 마스터 예심선에 오른 적이 있죠. 이에 맞서는 아이돌부 박건우는 사슴 같은 눈망울과 대비되는 조각 같은 근육, 파워풀 섹시 퍼포먼스로 마스터들에게 육식 사슴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는 불타는 트롯맨에서도 펼쳐졌는데요.
서른도 씨의 아들 이승현 씨가 참가자로 나섰는데 서른도 씨는 아들의 경연을 보고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불타는 트롯맨은 본선 2차 1대1 라이벌전에서 데뷔 13년차 아이돌 출신 이승현과 데뷔 14년차 박민호가 서른도의 곡으로 무대를 꾸몄습니다. 서른도의 아들로 알려진 이승현은 삼바의 연인으로 먼저 출전했는데 그는 그냥 아빠 힘으로 가수했겠지라는 말을 듣고 집에서 많이 서러워도 하고 울기도 하고 힘들었다.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안 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동안 자기 반성을 많이 했다며 불타는 트롯맨이라는 이름처럼 한번 불태워보고 끝까지 해보고 싶었다고 의욕을 불태웠는데요. 뒤이어 박민호는 서른도의 추억 속으로를 선곡해 그에 맞섰습니다. 아들을 심사평해야 한다는 사실이 힘들다고 말문을 연 서른도는 그렇지만 제가 맡은 일은 해야 되기 때문이라며 우선 두 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트로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분은 트로트를 하고 있지만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흉내만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슴에 와닿지 않다고 꼬집었죠. 이어 서른도는 박민호 후배는 솔직히 노래가 가슴에 와닿지는 않았지만 기획은 아주 좋았다. 퍼포먼스는 완벽했다. 오늘 1960년도 카바레 앉아서 있는 기분을 느꼈다. 그만큼 우리에게 감동을 줬다는 것이라며 우리 아들도 노래를 꼭 잘한다고 해서 여기서 우승하는 게 아니라 얼만큼 이 노래를 잘 소화시키고 관객이나 심사위원 가슴에 노래를 이해시키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해력이 부족했다는 거다. 그게 가장 큰 문제다. 이런 걸 앞으로 보완해서 아빠 후광이 아닌 가수 이승현의 노래로서 스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투표 결과 2대11로 박민호가 앞섰고 서른도는 본인이 느껴야 된다고 냉정한 모습을 보였죠. 국민대표단의 점수까지 모두 합친 결과 110대 578로 박민호의 압승이었고 이에 박민호는 본선 3차로 직행하게 되었는데요. 결과를 본 이지혜는 마음이 짠하다고 안타까워했죠. 하지만 서른도는 짠할 거 없다. 못하면 떨어지는 거지라고 말했는데 특히 심사위원 투표 내역이 공개되자 이승현을 뽑은 두 사람이 김용임, 조정민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안겼습니다. 서른도는 박민호에게 투표를 한 것이었죠. 그리고 MC 도경화는 가족에게 뒤통수 맞는 기분 안다고 멘트를 덧붙여 웃음을 안겼습니다. 어릴 적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 우리말을 잘 못하는 대신 춤으로 흥을 돋구며 자랐다는 형과 흥 많은 아버지와 형을 보며 자랐을 동생 황민호. 이러한 노력과 타고난 재능만큼 이번 미스터트롯2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면 하는데요. 황민호 군의 무대는 관객석까지 꽉 찬 성량으로 성인을 압도했습니다. 개봉박두라며 마치 1920년대 변사처럼 자신을 소개한 황민호는 형아가 지원한다고 하니까 지원하고 싶어서 지원했다고 했죠. 미스터트롯2에서 새로 신설된 반장부 무대에서 3학년 2반 1일 반장이라며 등장한 황민호 군이 정희송의 니미어를 부르는 첫 소절에 이미 마스터석은 술렁거렸습니다. 목소리 하나로 무대를 채운 작은 거인이었죠. 작은 손을 꼭 쥐고 힘을 주는 모습에는 함께 손을 쥐고 응원하게 만들었고 애절한 목소리는 가사의 힘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었는데요. 폭발적인 성량으로 마지막까지 무대를 채우며 마스터를 놀래게 했고 오라트를 받았습니다. 마스터석에서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깜짝 놀랐다라며 뛰어난 실력에 절로 고개를 내젓는 이들이 속출했죠. 나이답지 않은 음색과 창법으로 심금을 울린 황민호는 미스터트롯2 출연을 결정한 이후 노래 연습을 시작한 실력으로 전해졌는데요. 미스터트롯2를 연출 중인 박재용 CP는 리틀사이로 알려진 형 황민호와 함께 동생 황민호도 원래는 춤에 관심이 많았다면서 황민호가 노래를 그렇게 잘 안 적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황민호가 미스터트롯을 위해서 짧은 기간 준비를 했는데 그새 빠르게 성장해 가슴을 울리는 노래를 불러냈다면서 노력도 열심히 했겠지만 타고난 재능이 굉장하다. 저도 깜짝 놀랐다고 평가했죠. 미스터트롯2에서 만나기 이전에도 황민호는 2020년 MBN 보이스트롯에서 심사단 김연자를 만났습니다. 황민호 역시 2021년 보이스킹에서 심사위원 김연자와 마주했죠. 이들은 보이스트롯 보이스킹 미스터트롯2 벌써 세 번째 만남입니다. 세 번 모두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하는 출연자와 그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으로 만났습니다. 심사위원 중에서도 핵심인 김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은 논란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요.
데뷔 49년차 원로 가수인 김연자의 말 한마디에 나머지 심사위원의 마음이 동요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특히 새파랗게 어린 후배인 주강다니엘, 은가은을 포함해 코미디언 이은지 역시 김연자의 의견에 휩쓸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TV조선 미스터트롯2와 MBN 불타는 트롯맨이 치열한 경쟁을 시작했으나 공정성 논란에 일부 팬들의 마음이 떠나거나 불만을 표출하고 있죠. 결국 제작진은 공정성 시비가 심각해지자 이를 의식 뒤늦게 가수 겸 프로듀서 박선주와 작곡가 주영훈을 심사위원으로 투입했는데요. 미스터트롯2 제작진은 시청자들이 매의 눈이고 귀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죠. 미스터트롯2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다시 누군가의 마음을 치유하고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순기능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